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가 그런데요. 청주시가 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제시동을 걸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한중 커플이 청주를 찾았습니다. 어디부터 구경을 갈까? 현대미술관 청주가 일단 떠올랐습니다. 개방형 수장고가 특징인 이곳에는 5천여 점의 현대미술 작품이 소장돼 있는 청주의 대표 관광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我也是，我觉得就是青州是一个集文化和历史于一身的城市，就是比我想象的要丰富的很多。我也很想再来。 청주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수암골 전망대도 커플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청주시와 한국관광공사가 180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한중 인플루언서 커플을 초청해 국립청주박물관과 조정행궁, 청남대 등 11곳의 관광지에 대한 여행 콘텐츠 촬영,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여행 후기, 포스팅, 온라인 가이드북 등 짤막한 영상물들로 청주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게 되는데 다음 달부터 중국판 트위터 격인 웨이보나 여행 커뮤니티 등을 통해 중국 전역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청주공항의 국제선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재시동을 건 것입니다. 구슬이 깨어 뭐 보배라고 저희가 산재에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묶어도 상당히 외부에 봤을 때 자랑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해서. 청주시는 해외 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과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 계획을 타깃으로 청주에서 꼭 해야 할 11가지를 주제로 유튜브 광고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